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설날 연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가 설이지. 예, 예, 예. 오늘 지금 이제 양주가 영하 14도고 다음 주 토요일이 입춘돼 보일까요? 입춘. 예. 지금 오늘 하유대담 주제는 이제 가족인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이게 설날 같은 명절일 때는 참 가족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3대가 모여가지고 뭐 좀 4대 뭐 조카들까지 모여가지고 이게 세배하고 세뱃돈을 저도 이제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그 가족들이 잘 안 모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우리 회원분들요 3대가 모여가지고 신인한테 세배한 거 보니까 참 부럽던데. 아, 여기는 3대가 많이 왔지. 아, 예, 맞습니다. 손자까지 데리고. 예, 예. 내가 그냥 세배를 엄청 많이 받았어. 예. 며칠을 받았지.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970만 명. 아, 1000만 가구. 예, 970만 가구. 말이 970만이지, 그 파악이 안 된 거면 다 해서 한 1000만. 예. 2,500만 가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40%. 40%가 독신 가구인데, 이 독신 가구가 전부 연로한 사람도 많고, 연로한 사람과 청년, 뭐 이런 정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전하지 못하다. 남자나 여자나 독신으로 있을 때는 수명이 3분의 1은 줄어든다. 뭐 이게 이제 통계니까. 그만큼 독신이 화장실에서 넘어져도 누가 몇 시간 동안 일으키질 않아. 예, 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 예. 그럼 찬바닥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고독사. 근데 가족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그냥 안 죽어. 위험성을 면하는데 실내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자빠지고 이러거든. 근데 그게 뭐 종이만 밟아도 넘어지거든. 그럼 그냥 의식이 오락가락. 빨리 병원에 가면 사는데도 수명은 일단 줄어.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시민께서 그 윤회를 하는데 가족 내에서 윤회를 한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가족으로 다. 지금 제사 지내는 집에 대가족의 옛날 대가족이잖아. 그러면 손자까지 증조부까지 제사를 4대조까지 지내면 그 있는 애들이 전부 그 죽은 조상들이야. 그 손자까지가 증손자까지가 다 그 그때는 다 와 있어 거기에. 제사상 앞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그냥 뭐 제사 지내지만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자체는 영혼과는 관계없어요. 그게 하나의 어른에 대한 문화지. 예가 없는 것은 그거는 뭐 문제가 되니까 하는 거지 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예 때문에. 손녀로 와 있어도 뭐 손자로 와 있어도 예를 다하는 게 애들 보기가 좋아.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컸잖아요, 진주에서. 우리 마을에 한옥이 한 몇백 채 되었거든. 설날, 그 집집마다 가보면 막 사람이 바글바글. 바글바글인데, 여자들은 전부 부엌 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해, 안방 쪽으로 막. 그 남자들은 전부 방에서 뭐 웃고 대화하고 있어. 농사 이야기 뭐 이런 거 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요. 너무 멋있어요. 난 어릴 때 그걸 하도 많이 바라니까. 어떤 여자도 입이 나온 여자를 우리 동네에서 본 적이 없어. 다 입을 다짐, 다 겸손한, 공손한 모습이지, 입 나온 여자를 못 봤어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한 번 못 봤고, 그냥 양반 동네야. 그때 우리,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시집 온 여자들이 곤장 맞는 거는 내가 많이 봤어. 시아버지들, 이제 동네 어른들이 이제 연정에다 데려놓고 데려와, 며느리를 데려와서 곤장을 치는데, 아유, 나는 어릴 때 그거 되게 무서웠어. 곤장을 쳐요, 곤장을. 시집 온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곤장을, 그거 어릴 때 봐서 우리 동네가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질서정연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른한테 대든 사람 없고, 얼마나 질서가 정연해요. 그래서 그 설날 분위기가 그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북을 확탁 하면서 치마 소리가 나요. 그런 일하면서 제사 차리고 제 마루에는 남자들이 전부 가 쓰고 쭉 입고 말이야. 또 근데 그 이제 가 쓴 사람들 밑에 사람들 가도 안 썼잖아. 이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또 북을 끌어오는 그 냄새가
진짜 떡국 냄새. 예. 그때는 우리 마을에는 꽁미 많아가지고 예. 꽁고기로 떡국을 끓였는데 떡국이 얼마나 여자들이 잘 끓여놨냐면은 그릇에 이렇게 탁 근데 떡국이 이렇게 길게 안 썰어요. 동글동글하게 썰어요. 예. 그게 딱딱 겹쳐져요. 예. 떡국이 좀 물이 적을 때는 예. 그 겹쳐지죠. 예. 그럼 우리가 먹을 때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먹고 막 이런 거 붙어 안 떨어져. 예. 그 좀 부르면 제사제를. 아.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떡국이 어디 있어? 그 지상 낙원이야. 제사 지내는 그 문화가 여자들은 좀 힘들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뭐 애들한테 엄청 엄숙해요. 그게 교육이야. 뭐 그대로 그게 선교육이라. 그 이제 이 가족이라는 것이 지금 과거 이제 저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식구가 운수라고 이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 영성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은 가족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뭐랄까 좀 더 삭막해 가면서 1인 가족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영성시대에 들어가면 이 가족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시인 말씀하신 가부장적인 아까 남자들은 롤이 따로 있고 여자들 롤이 따로 있고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이 정과 반의 합으로 가는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가족이 이제는 핵가족이 피할 수 없는 대세지. 예, 지금은 핵가족. 1인 가족. 1인 가족. 예. 그러니까 1인 가족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예. 이 종교가 예.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예. 그걸 못 메꾸는 거야. 아, 예.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에 휘어지면서 종교 성향이 오히려 태화되어 버렸어.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절에 가고 아버지가 절에 가면 교회 가면 따라가기도 하고 예, 이런 그 가족 제도에서 종교를 공용화하고 했거든. 예, 공유. 근데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하니까 예. 주일날 가겠어요. 예. 이게 이제 자유주의가 되거든요. 예, 예. 개방주의가. 예. 자유주의가 되니까 이게 이제 종교로 종속되는 것마저도 이거는 굴레다. 예. 이제 이런 주의가 되잖아. 예. 아버지도 굴레니까 집을 기어 나가듯이 예. 이게 종교도 이제 탈종교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예. 탈종교화 시대가 오면서 1인 시대가 되잖아. 예, 예. 그 요게 겹쳐버려. 예, 예. 탈종교화 시대와 1인 시대가 만들면은 산물이 예. 백붕, 예. 신인의 예. 영성시대야. 영성시대. 아. 영성시대. 예,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가족끼리 집에서 가족 예배를 많이 봤거든. 예, 예. 옛날에는. 예, 예. 그거 뭐,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 보자면 애들 보잖아. 예, 예.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기독교도 그게 이제 앞으로 독신이 되니까 예, 예. 그걸 잘 안 하게 돼요. 예, 예. 안 하면서 뭘 바라보게 되냐,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핸드폰에서 여러 잡다한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종교도 나타나지만, 기독권 종교가 제일 피해를 봐. 기독교 정도. 예. 왜? 자기 수입도 점점 적어지는데, 예. 1인 가족이. 예. 10분지 1을 교회에다가 또 낸다. 예. 적은 거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계산이 수학적인 개념에서 이게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수학적인 개념에서. 예. 아파트 관리비도 내기가 못 내는 처지에, 거기서 예. 10분지 1을 낸다. 예. 그렇잖아요. 예. 굉장히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종교와 멀어져 가는 계기가 있어요. 예. 금전 때문에. 예. 그 박봉에다가 이거 내고 저거 떼고. 뭐 이거 뭐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나 절이 점점 멀어지고. 예. 개인주의가 점점 세지면서. 예. 하여튼 이타주의는 점점 없어져요. 아, 예. 형을 위해서 참고, 동생을 위해서 참고. 이게 이타주의가 예. 가족에서 생기는 거거든. 예. 근데 가족이 없다면 이게 전부 남이야. 남에게서는 이타주의가 잘 안 나와. 그렇잖아요. 여동생이 남동생한테 무조건 양보하거든. 근데 이타를 배우는 거야. 응? 또 형제 화합을 시키려니까 마지가 동생들 뭐 부탁도 들어주고 이런 게 이게 이제 이타주의가 생겼는데, 이거 뭐 아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뭐 자기 혼자니까 이타를 배울 일이 없잖아. 나가면 전부 고지 쓰고. 뭐 이거 뭐 어디 이타할 일이 없으니까 점점 이기주의로 이타해서 이기주의가 개인주의. 가족이라는 건 이타주의거든.
그렇잖아요. 이타주의. 그 다음에 개인은 이기주의라고. 예. 그래서 가족에서 개인주의로 간다는 건 이타에서 이기로 가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잘 보이려고 형한테도 참고 동생한테 잘해주고 이러거든. 뭐 아버지가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동생한테도 뭐 이리 하고 이리 하는 게 이게 이타주의를 배우는데 가족은. 혼자 있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이기주의 철저히. 예. 돈 떨어지면 기대할 사람이 없어. 예. 뭐 어머니도 있고 뭐 조카도 있고 동생 이게 없는 거야.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모 고모가 없어진 사이에 누나 동생이 없어진 사이에 삭막합니다. 애 하나 간신히 낳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한 사람 키우는데 3억이 들어가. 전체 따지면은 정상적으로 키우려면 3억을 국가가 지원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애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움직이는 데 지장을 받아. 버는 행위가 제한을 받으니까. 애 데리고 직장 갈 수도 없고 뭐 이게 이상한 일이라. 맨날 맡겨놔야 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받고 하니까 괜히 애를 낳아가지고 그런 심한 고통을 안 겪었다. 이것이 가족이 해체가 되면서 인간성이 해체돼 간다. 아, 예. 인간성. 그래서 그 인간성 해체가 제일 무서운 거지. 그래서 참 절에 가면은 등룡이라고 있어. 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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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룡이 뭐예요? 여기 올라가면. 아니요. 절에 가면 등룡이 석등을 말해요. 아. 석등, 석등. 석등. 예. 석등 있고 노주가 있어 절에. 노주는 법당 안에 있는 기둥이야. 아. 법당은 노주가 있잖아. 기둥주차. 기둥 노주. 노주. 그 노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 노주가 연불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그 등하고 그 둘이가 맨날 연불 소리를 듣고 앉아있잖아. 예,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근데 걔들은 맨날 가봐야 그 저 노주로 있어야 돼. 예, 예. 뭐 출세길이 없지. 예, 예. 맨날 거기서 연불 소리 들어봐야 걔들은 못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맛을, 김치가 무슨 맛이다 해봐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오묘한 맛을 아무리 선전해도 안 돼. 예. 근데 입에 한번 넣어보면 금방 맛을 알아. 예. 그렇잖아요. 예. 가정이라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예. 이 혼자 되는 것이 이거 가정을 모르는 애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예. 가정에 그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종생들과 옹이 좋게 된 그 가정을 모르는 애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아, 그렇지 않겠어요? 예.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가정에 향수가 없는 거야,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법당에 있는 노조하고 똑같아. 예. 있긴 있는데. 예. 연불을 안 만들어봐야 뭐 기둥이 연불을 안 하나.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조와 같은 인간들이 전부 이제 진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회는 삭막합니다. 거기는 입에다 넣어줘야 이제 그 맛을 아는 거죠. 넣어주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맛을, 그런 맛을 봐야 자기도 가정을 좀 꾸릴 텐데.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또 하나는, 가족이 있는 것은요, 맹예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아들은 자기가 별을 달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기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한테. 예.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버린 사람은 장군이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보여줄 데가 없잖아요 이게. 예.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기가 장군이 육군 대장이 됐다. 예. 소장이 됐다. 계급 하나 올라갈 때마다 엄마 아버지한테 그게 자랑거리야. 그러면 그 동네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 있는데서 아 우리 아들이 육군 중장이야 뭐 이런 그게 아버지 어깨가 어슬어슬하잖아. 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군이 되는 그 자식도 부모한테 보여주고 형제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맹예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건 뭐 가족이 없으니까 사위꾼을 몰라도 뭐 누가 형벌놈이 없네 나중에.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예. 이게 맹예심이 자꾸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고향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은 죽이 살기로 해요. 해가지고
어머니 앞에 예. 아, 내가 가수가 돼가지고 한번 텔레비 나온 걸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우리가 인간의 메슬리의 인간의 욕구 5단계가 맨 밑에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조금 되면 생리적 욕구가 되고 나면 안정 욕구 그 다음 안정 욕구가 되고 나면 애정 욕구 애정 욕구가 되면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부모한테 아, 네 잘했다 뭐 또 주변 사람한테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 근데 이게 독신가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 있는 가족이 없어.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는 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날 존경하든 말든 그건 별로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살아있다든 이러면 문제가 달라져. 아버지가 살아있어. 뭔가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으면, 저가 엄마, 아버지부터 생각해. 그게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모범생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엄마 아빠 없으면 애들 완전히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야 이게 그래서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메슬레의 5단계 욕구가 무너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존중의 욕구가 있은 다음에 자아의 욕구가 생기거든 자아의 욕구가 된 다음에 정신의 욕구에다가 그 다음에 영혼의 욕구에다가 그 다음에 영성의 욕구가 8단계야 영성의 욕구가 마지막에 생기는 거예요 어, 난 천국 가겠다 난 백군 가겠다 뭐 이런 욕구가 이제 생기면 욕구가 다 완성되는 거야 메슬레는 5단계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8단계 인간의 8단계 욕구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영성시대가 오고 있다는 증거야 왜냐면 전부 독신 가구가 되다 보면 허경영 유튜브로 부담없이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안 가도 되고 그래 그래 뭐 주의를 지켜라 이런 게 부담이 없단 말이야 뭐 그냥 가서 강의 들어오면 되고 한번 보고 싶으면 가서 보면 되고 그 백공은 뭐 맹패하고 축복하면 보장받은 거고 단순한 거예요 간단하면서 아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여성으로 와 있고 엄마는 남자로 와 있고 뭐 이거 다 확인이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이 돼 훤히 볼 수가 있네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식 초정교가 대세가 되는 거야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가정의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종교 집단들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래서 인간이 한 세기를 넘어가면서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가족 르네상스 시대로 해야 돼 그때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형은 의사가 되고 동생은 변호사가 되고 막 이렇게 형제끼리 서로 견주어가면서 이 라이벌 관계였거든 그게 가족이었어 그렇잖아 거기서 영웅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혼자 독신 아들 나는 나가지고 얘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야 애들 전부 서울대에 나온 애가 커피숍에 나면서 조용히 살려고 그래 카페 나면서 뭘 갖고 싶은 욕구가 없고 왜? 바라보는 어머니가 없는 거야. 바라보는 아버지가 없고. 식구가 경쟁자가 없어요. 지금 그, 저희 어저께 아바타 영화를 봤는데, 3시간짜리.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가족영화거든요. SF 가족영화인데,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라니. 이제 그래 하니까 그 애가 그걸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목숨까지 벌 정도로 악당하고 싸우고 그 목표를 세운다니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거기서부터 명예심이 생기고 이제 존중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아가 완성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우리 메슬레가 이야기한 5단계 보다는 나는 8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백군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 그거까지를 8단계로 내가 이야기하거든. 메슬레 그거는 뭐, 누구 동생이 똑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뭐, 애정의 욕구나. 1단계는,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우리는 애정의 욕구, 우리 밑에 생존의 욕구가 맨 밑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생리적 욕구지.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정의 욕구. 그게 생존이란 말이야. 안정의 욕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좀 되면은 애정 욕구. 그 다음 결혼을 한단 말이야. 애정이 되면 그 다음 존중, 가족끼리. 존중받으려다 부부싸움 하는 거야. 왜 존중 안 해주냐. 뭐 이러고 싸우잖아. 그게 이제 부부싸움이 존중의 욕구가 시작된 거야. 그게 반드시 자기 짝이 있고 난 다음에 생겨요.
애정의 욕구가 완성되고 나면 존중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 애정만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예. 이거 살아보니까 존중을 안 해주네. 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존중의 욕구가 완성되어버리면 이제, 요게 이제 거기서. 응? 예. 존중이 이제 명예에 대한 욕구야. 합은 결국, 백군 가는 거. 뭐, 백군 가는 거. 백군 가면은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미셀리의 5단계는 실제 나는 8단계. 존중의 욕구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자아 욕구 실현이 돼야 돼. 그럼 자아를 깨달았다. 그것이 자아를 깨달아서 올라가면은 정신의 단계. 그 다음에 영혼의 단계. 그 다음에 영성의 단계. 예. 그게 8단계예요.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메슬레는 그 이야기는 안 하지, 이제. 영성이나. 그러니까 영성은 초종교로 바뀌고 있어요. 종교는 이제 내리막길로 가야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만 20년 젊어져라.